사기 등 피해가 잇따랐던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가 강화됩니다. 이용자보호법 통과에 이어 공시 의무까지 생기는 건데 투자자를 울리던 깜깜이 거래 등의 꼼수가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김동필 기자. 네, 김동필입니다. 네, 가상자산에 대한 공시 의무 어떤 내용입니까? 네, 가상자산 주석 공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인데요. 이런 내용이 회계지침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기존엔 가상자산, 다시 말해 코인을 발행하면 일부 정보를 담은 백서라는 걸 배포했습니다. 하지만 쉽사리 접하기 힘든 데다 신뢰가 낮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내년 1월 이번 방안이 시행되게 되면 가상자산 발행사와 보유자, 사업자 모두 재무제표 주석에 수량이나 특성, 사업 모델 등 일반 정보를 담아야 합니다. 발행 후 자체 유보한 물량도 상세히 밝혀야 하는데요. 유보 물량은 작년까지 전체 발행 물량의 80%를 넘는 254억 개에 달했습니다. 먹튀 의혹이 불거졌었던 위탁 가상자산에 대한 내용도 상세히 밝혀야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가 위탁 보유한 고객 가상자산은 18조 원을 넘습니다. 자체 보유 물량인 3,700억 원의 약 50배에 달하는데 이에 대한 정보 공개는 권고에 그치면서 투자자 입장에선 답답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사이 하루인베스트나 델리오 등 일부 사업자의 먹튀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이제부터는 위탁 물량에 대한 정보와 해킹 보호 수준 등을 공시해야 합니다. 금융위는 내년 1월 시행 이후 위반 적발 시 법에 따라 제재를 가할 방침입니다. SBS 비즈 김동필입니다.